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태풍의 계절에 남부 플로리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마이애미에 있는 국립 태풍센터일 것입니다. 500만 달러를 들인 이 건물은 시속 200km의 센 바람도 견뎌낼 수 있도록 25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태풍이 불어올 때 모든 사람이 떠나도 이들은 그곳에 남아서 경보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풍은 무서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다가옵니다. 경고 없이 들이닥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반갑지 않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환경과 변화의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바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입니다.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서 평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